친구들도 상자 자동차를 멋지게 꾸며봐요. 바퀴가 있어야 하는데. 그래, 동글동글 바퀴는 짠! 이 동그란 종이 접시로 만들어 볼까? 자,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붙이면. 우와! 자, 그럼 우리 친구들도 동그란 종이 접시로 자동차에 바퀴를 달아주세요. 시작! 멋진 상자 자동차 준비됐나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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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좋아요. 그럼 다 같이 운전해 볼까요? 부릉부릉 부릉부릉 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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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릉. 조심해요. 비켜주세요. 빵빵. 모두 멈출게요. 끼! 와! 모두 모두 자동차 운전 잘한다! 그래 그래 재밌다! 그런데 삑삑이는 자동차 놀이보다 기차 놀이가 더 좋은데 우리 기차 놀이도 해보자! 기차 놀이! 오, 하지만 기차가 없잖아 삑삑아. 그러게. 상자로 기차를 만들 순 없을까? 상자로 기차를? 응. 아, 이 자동차들을 쭉 이어서 기차를 만들면 어때? 좋지! 우와! 이 자동차들을 쭉 이어서? 우와!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, 지치야. 자, 그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자동차를 이어서 기차를 만들어 볼게요. 바로 지금요. 만든 기차 멋지다. 네. 멋져. 맞아 어서 출발해봐요 짜잔냥. 네. 좋아요. 그럼 상자 기차 출발. 출발 타세요.
태연아, 현정아, 밥 먹을 땐 자리에 앉아서 예쁘게 장난치지 말고 먹어야 돼요. 알았죠? 짜잔형이랑 약속. 세빈아, 뿜뿜이는 밥도 혼자 잘 먹고 화장실도 혼자 잘 가고 옷도 혼자 잘 입는다. 세빈이도 뿜뿜이처럼 혼자 잘할 수 있지? 화이팅! 혜솔아, 자꾸 손가락을 빨면 손가락도 아프고 손가락에 있는 병균이 입속으로 들어가서 병도 걸려요. 그러니까 손가락 빨지 않기. 알았죠? 모두 모두 약속! 도장! 꾸!